최근 한국교회 불고 있는 영성훈련 분위기를 진단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교회 끊임없이 이어져온 영성운동의 변화를 이승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교회에 영성이란 말이 쓰이기 시작한 건 1980년대 초반부터입니다. 그 이전에는 영성이란 말 대신 부흥 또는 성령운동, 영적 각성운동이라는 말이 많이 쓰여졌습니다. 1900년대 초반 한국교회의 영성훈련은 사경의 운동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오전에는 성경 공부를 하고, 오후에는 전도를 하고, 저녁에는 전도 집회를 여는 등 말씀과 기도를 사모했습니다. 사경회를 통한 영성훈련은 사회 구조 문제의 개혁까지는 아니어도 도덕적 행실을 통한 사회 변화에도 한몫을 담당했습니다. 부흥운동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세계 부흥운동이 그런 것처럼 사회 개혁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개인의 각성이 사회 각성으로 이어지는 거죠. 한국전쟁 이후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는 기도원 운동과 대규모 5개 집회가 한국교회 영성훈련의 주를 이룹니다. 주로 성령의 은사가 강조되면서 방언이나 신유, 예언 등 초자연적인 현상에 주목했습니다. 하지만 개신교가 정체되기 시작한 1990년대 이후부터는 이 같은 외형적 성령 현상보다 내면적 영성훈련에 눈을 뜨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개신교 내부에서도 수도 공동체 같은 영성훈련 공간이 늘어나는 한편, 침묵기도, 관상기도와 같은 영성훈련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또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어떤 성장기의 영적 성향과는 달리 지금은 이미 시대가 좀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대적 요청. 하지만 개인의 영성과 함께 생각해야 할 것이 사회적 영성입니다. 그것은 나를 비우고 내 마음을 정말 지극히 겸손한 자리에 서서 이웃과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영성입니다. 내면적 영성훈련과 함께 소외된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할 수 있는 사회적 영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